개막하는 특별전 여성 한복 근대를 만나다는 190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대구 지역 여성 한복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구성하였습니다. 지역 사회를 주제로 하는 전시는 지역과 함께 함께하고 소통하는 진정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식 관련 자료들이 점차 확정되어지면 국립대구박물관은 명실상부한 복식 전문 박물관으로 거듭날 것이며 복식문화연구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 대구는 섬재도시입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 박물관의 전시실 중에서 특별히 따로 우리가 복식과 관련된 그런 전시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여성하면은 또 옷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아주 오늘 좋은 캐치프레이즈로 전시를 여는 것 같아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함께 축하하겠습니다. 이번 전시를 보시면서 한복에 대한 이해라던가 그런 게 더 넓어지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번 전시는 1900년대 초반에 있었던 그런 사회 격변의 시기를 다 담고 있는 그런 한복들이어서요. 보시면서 아, 이 시대는 이랬구나 라는 걸 보시면서 되게 재미있으실 거예요. 저는 미리 보면서 아, 이런 게 한복이었구나 이러면서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즐겨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SNS에 정말 많은 홍보를 할 테니까요. 오신 선생님들도 많이 많이 알려주면서 이 전시가 다른 분들도 많이 볼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한복에는 그저 우리의 전통 옷이라는 그런 담백한 정보뿐만 아니라 근대의 흐름 속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수많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번 작품 속에 다 하나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아마 이 전시가 지나간 시간에 대한 그리움 또는 향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한복이란 특별한 주제의 전시가 가능했던 것은 소중한 한복과 관련 자료들을 선뜻 내어주신 여러 기관과 소장자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저는 한복을 그리는 화가로서요. 한복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큰데요. 요즘 어떻게 보면 한복이 한국의 네. 옷이지만 좀 거리가 멀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참 아쉬웠는데 이렇게 귀한 한복들을 알려주시는 이런 전시를 열어주셔서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네.